전문가 연결해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영훈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어제 미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한 그 빈틈을 중국의 위안화 강세와 원화 강세가 나오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틀 연속 강하게 유입되면서 강한 상승을 시현한 전일에 대한 경계감이 오늘 오전에는 증시에 자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는 전일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의 모습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오전 중간에 중국의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수가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서는 숫자가 나오면서 비록 50을 넘지는 못했지만 경기 저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증시가 플러스로 반전됐습니다. 오늘 저녁 미 증시의 방향에 대한 눈치를 살피는 모습은 여전해 보입니다. 자동차 업종과 2차전지, 태양광, 풍력을 유시한 그린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시현하는 가운데 오전 초반 약세를 보이던 업종들도 반등을 연출, 그리고 원화 강세 흐름이 지속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원달러 환율이 조금 우호적인 흐름을 나타내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만 하더라도 수급이 그리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수급은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이 일단은 좀 긍정적인 쪽으로 돌아선 것 같고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어떤 좀 섹터를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달러의 과매수권 영향에 대한 부담이 증시를 짓눌렀었다면은 지난주 후반부터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유럽연합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트리거가 돼서 달러가 약세가 나오면서 지금은 반등이 연출되는 구간입니다. 이번 증시를 볼 때 키워드는 환율과 인플레 정점 확인입니다. 이 중 하나는 이미 확인되었다고 봐도 무방하고 인플레 경계감에 대한 심리를 어디서 고점 시그널을 확인할 것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플레 고점 시그널이 길지 않은 시간에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밀릴 때마다 수출 관련 우량주 쪽을 접근해보는 방법과 코스닥은 여전히 소부장, 5G, 바이오 쪽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손절을 고민하는 시점이 아니라 최소한 이번에는 서머럴리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인플레 고점 시그널을 찾게 되는 시점부터 종목 교체와 신규 진입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해야 될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